세종시의 가장 북쪽에는 금강의 오래된 나루터였던 부강포구가 있습니다. 금강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항구인 부강은 조선시대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. 예전에는 상인들로 북적이던 큰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. 부강의 역사는 선사시대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함과 부흥기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지만 지금은 항구의 모습도 나룻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말없이 흐르는 금강이 조용히 굽어돌며 감싸는 그저 작은 마을일 뿐입니다. 강을 따라 도심을 향해 내려오다 보면 시민들의 문화와 일상을 책임지는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 캠핑장은 오토 캠핑장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로 사계절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시설입니다. 강을 따라 내려와 나성동 금남교 주변에 다다르면 숨어있는 작은 정자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개발에 밀려 홀로 남겨진 모습이지만 세종시의 중요한 문화재인 동락정입니다. 동락정은 세종 19년 양양 도읍사를 지낸 인목이 건립했는데 재산정 한림정과 함께 세종시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정자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종시와 금강을 대표하는 도심의 두 개의 다리, 항나리교와 한두리교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강변에 넓게 자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금강 스포츠공원은 세종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. 야구장, 축구장,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강변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시청이 보이는 금강을 가로질러 거대한 원형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. 금강 보행교는 신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.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금강 보행교는 세종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멀리 보이는 세종호수까지 시민들의 풍요로운 일상 문화를 책임지는 시설들이 도심지 금강 주변에 집중적으로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동락정에서 햇물교를 지나 올라가면 재미있는 옛 지명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. 옛 연기군 남면 부용리에서 양화리로 건너다니던 나루터 앵청이 나루. 옛날 나루 주변에서 주막을 하던 앵청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. 그녀는 미래를 약속하고 떠나간 남자를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 앵청이 나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삼성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 그리고 양화 양수장 사이 어디쯤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옛 나루가 있던 자리에 햇물이교가 생겼다고도 합니다.
해질 무렵 나루 쪽에서 멀리 보이는 햇물교 쪽을 바라보면 태양 12경으로 전해지는 옛 나루 풍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하늘에서 본 금강, 세종이 품은 금강의 풍경이었습니다.